2024년에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2024년 경제정책 방향과 110 부동산 대책 내용까지 포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세제, 세금 내용입니다. 6가지 부동산 세금을 먼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마지막으로 상생임대주택과 같은 기타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세금에서 취득세 부분입니다. 취득세에서는 가장 먼저 출산,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건 이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요건을 보니까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말합니다. 이 부모에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가 포함되고요. 이러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에 1주택을 취득하면 되는데요. 이때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이고요. 이때 취득하는 주택 가격이 12억 이하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자녀의 출생 사실이 확인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 이때에도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되는 경우도 포함입니다. 만약 기존 주택이 있다면 3개월 이내에 주택을 처분하면 되겠죠. 자,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어떤 혜택을 줄까? 만약 취득세 산출 세액이, 그러니까 취득세가 500만원 이하면 전체 면제받고요. 만약 취득세가 500만원 초과한다면 5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되고 초과된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시행 시기는 이미 법 개정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로서 해당 자녀의 부모가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받고요. 만약 자녀의 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이후 취득하는 1주택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 시행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하면 혜택을 받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인데요. 소형 신축주택 취득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이제 이거는 며칠 전이었죠. 110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됐던 내용입니다. 요건을 보니까 기간 요건이 있어요. 2024년 1월달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2년간 준공된 물건을 말하겠죠. 그러한 주택을 언제까지 구입해야 되냐면 2025년 12월까지 최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주택의 종류를 보면 다가구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그리고 공동주택인데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다세대나 연립 등을 말하겠죠. 아파트는 안 되는 거고요. 면적과 금액 조건이 있어요. 면적 조건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되고, 금액 조건은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인데 이때 금액은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존 보유 주택수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 혜택이 영구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일단은 3년만, 그래서 2024년 1월달부터 2026년 12월 동안만 이 혜택을 주는 거고요. 이제 그때 끝났을 쯤에 검토해가지고 더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시행 시기를 보면 이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앞으로의 계획이죠. 그래서 반드시 이와 관련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나서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이 전제가 되는 거죠. 때문에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될 때 세부 요건이나 혜택 등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 법 개정이 안 된다면 혜택이 아예 없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건 역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됐던 내용인데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취득세 부담 경감입니다. 요건을 보니까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고요. 주택의 종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면적과 금액 조건을 보니까 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야 되고 금액은 6억 이하인데 이때 6억은 취득 가격 기준입니다. 앞선 소형 신축 주택은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이고 금액도 지방은 3억이한데 이 지방 미분양은 면적이나 금액에서 더 여유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혜택을 줄까?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인데 앞서와 똑같죠.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이러한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 라고 보시면 되고, 시행 시기를 보니까 이게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예정되는 계획이니까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합니다. 똑같죠? 앞선 소형 신축과. 그래서 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 세부 요건이나 혜택은 변경될 수가 있고요. 개정 안 된다면 혜택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세대 다가구 지원 취득세 감면입니다. 요건을 보니까 이건 1년 동안 한시적 적용인데 그게 올해예요. 그래서 올해 안에 주택을 구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택의 종류가 뭐냐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 저가주택, 여기서 아파트는 제외입니다. 비아파트 소형 저가주택을 구입하라 라는 건데, 이 4번 내용을 보시면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석이 중요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해당이 되는 거냐면 임차인이, 그러니까 임차인 자격으로 내가 어느 집에 들어가 살고 있는데 살고 있는 그 집을 구입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에서 최소한 1년 이상 거주한 다음에 그 집을 내가 산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면적과 금액 조건 보니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요. 금액은 수도권은 3억 이하, 지방은 2억 이하인데 이때 금액 역시 취득 가격 기준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죠. 사실 이 2번과 4번 요건 때문에 이 혜택 같은 경우는 적용받으실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금 최소한 거의 1년 가까이 살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올해 안에 사야 되니까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이런 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떤 혜택이 있을까? 만약 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면 다 면제받고요. 200만원 초과한다면 200만원까지만 감면받고 초과된 금액을 납부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또 다른 혜택을 보니까 나중에 재차 주택을 취득할 때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런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중에 차약할 때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혜택이긴 한데 요건이 까다로워서 그렇게 많이 적용받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시행 시기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내용이니까 계획이잖아요. 당연히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고요. 관련 법령 개정이 될 때 세부 요건이나 혜택은 변경될 수가 있고, 역시 법 개정 안 되면 혜택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취득세 중과 완화, 이미 2022년 말에 방안이 나왔다가 아직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죠. 아마 이
관련 법도 글쎄요, 이번 국회에서는 거의 힘들어 보이고, 만약 다음 국회에서 개정이 돼서 법이 통과된다면 그때 적용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현재까지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이번에는 재산세 부분입니다. 재산세에서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입니다. 이건 역시 지방세법이 개정 완료가 됐습니다. 시행이 되는 거죠. 1세대 1주택자, 특히 이제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공시가격이 9억 이하라면 일반적인 세율보다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 더 낮게 세금을 내거든요. 이게 이제 원래는 2023년까지였어요. 이게 2020년도에 법이 나올 때그 기간을 3년 줬었는데, 이걸 3년 더 연장해가지고 2026년까지 특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올해 주택분 자산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아직까지는 미정입니다. 아마 올해 상반기 중에 결정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 적용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요건을 보니까 기존 1주택자가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취득하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때 적용 지역이나 금액 기준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지역은 현재 행안부에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지역에서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고, 금액 기준도 뭐 6억 이하, 3억 이하 이런 것처럼 금액을 둬 가지고 조금 낮게 잡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요건을 갖췄을 때 어떤 혜택이 있을까? 이렇게 집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뭐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서 두 채가 됐다면 1주택자로 간주해 가지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앞서 표 보셨죠? 각 과세 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 더 낮은 세율 적용받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특례 적용받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1세대 1주택자는 이제 시가표준의 금액에 따라서 43, 44, 45 이렇게 특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받는 거죠. 뭐 예를 들어본다면, 수도권 1주택 시가표준의 9억 이하,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1주택 보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새롭게 취득하면 계속해서 1주택자로 보겠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1주택은 특례 적용해주겠다. 왜냐면 9억 이하니까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시행 시기를 보니까 역시 2024년 경제정책 방향 내용이니까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고요. 관련 법령이 개정이 될때 세부 요건이나 혜택은 변경될 수가 있고, 개정 안 되면 혜택은 없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종부세 부분입니다. 종부세에서 첫 번째는 소형 신축주택 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입니다. 지난 120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됐던 내용이고요. 요건을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2년간 준공된 주택을 2025년 12월까지 최초로 구입하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때 주택의 종류는 다가구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공동주택이 해당이 되고요. 면적과 금액 조건 보니까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수도권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인데, 이때 금액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이런 요건을 갖췄을 때 어떤 혜택을 줄까?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택수에 따라 거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받는 거죠. 이제 이거는 종부세 중과 때문에 그런데요.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고 과세 표준이 12억을 초과하면 중과되는데, 그때 주택수에서 이러한 주택은 빼주겠다라는 거죠. 다만 보유 주택수에서 빼준다는 게 아주 단순하게 주택수만 빼주고 그 집의 공시 가격은 합산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제 예상입니다만, 사견입니다만.
현재 지금 적용되고 있는 뭐 지방 저가 주택이나 이런 일시적 2주택 이런 것들도 주택 수혜세만 빼주고 그 공시 가격은 합산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처럼 공시 가격은 합산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게 합산 배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로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이러한 주택을 구입할 때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집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이러한 집을 구입하면 주택수혜세 빼주지만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주택을 취득하면 주택수혜세 빼주지 않고 그냥 두 개로 보겠다라는 거죠. 시행 시기를 보니까 역시 110 부동산 대책 예정 내용이니까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고요. 개정이 될 때 세부 요건이나 혜택은 변경될 수 있고 개정 안 되면 혜택은 없고 이건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 경감입니다. 이건 역시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요건을 보니까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구입을 해야 되고 이때 주택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면적과 금액 기준 보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금액은 6억 이하인데 이때 금액은 역시 공시가격 기준이고요. 혜택을 보니까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죠. 그래서 기존 보유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택수에서만 빠지고 공시가격은 합산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좀 좋은 게 앞선 소형 신축 주택과는 다르게 기존 1주택자가 이러한 주택을 최초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1세대 1주택 특례를 계속 유지시켜준다라는 거죠. 다만 이때 조건이 있어요. 법 개정 후, 그러니까 24년 1월 10일부터죠. 1년 이내에 미분양 주택을 최초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입니다. 시간이 조금 짧죠. 시행 시기를 보면 120 부동산 대책 내용이니까 당연히 관련 법령 개정 전제로 하고 개정이 될 때 세부 요건 혜택은 변경될 수 있고요. 개정 안 되면 혜택은 없겠죠. 세 번째는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취득할 때 특례를 적용시켜 주겠다라는 겁니다. 요건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새롭게 취득하면 되는데 적용 지역과 금액 기준은 추후에 구체적 요건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혜택을 보시면 이렇게 비인구 감소 지역에 하나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로 주택을 취득해 가지고 집이 두 개가 되면 계속해서 1주택자를 관주해 가지고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시켜 주겠다.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면 기본 공제가 12억이고요. 그리고 고령자 공제, 장기 보유 공제 이런 것들 받아가지고 최대 80% 세액 공제도 가능한 거죠. 예를 들어 보면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새롭게 취득하면 계속해서 1주택자로 봐가지고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는 같습니다. 법 개정이 전제가 돼야 되고 개정이 될 때 세부 요건 혜택은 바뀔 수 있고 개정 안 되면 혜택은 없고요. 그리고 앞선 재산세와 다르게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아마도 작년처럼 60%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80%로 올라가야 맞긴 한데 작년 10월 말쯤인가요? 그 당시 이제 기재부 장관이었던 추경호 장관이 2024년에도 60%를 유지할 것으로 이렇게 언급해가지고 그대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소득세 부분입니다. 소득세에서 첫 번째는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소형 주택수 제외 3년 연장입니다. 이건 소득세법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본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주택을 3개 이상 가지고 있고 그 주택에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하면 월세소득처럼 계산하는 게 바로 간주임대료입니다. 근데 이때 몇 개의 집을 가지고 있느냐, 이 주택수를 셀 때
만약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 기간에 기준 시가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거든요. 이제 이게 2023년까지였는데 이걸 3년 더 연장해가지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이러한 소형 주택은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의 기준 시가가 12억을 초과하는 주택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간주 임대료를 부과시키겠다라는 게 있는데 이건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시행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과 한도 상향 부분입니다. 이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소득 기준이 올라갔는데요. 현재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가 대상인데 이걸 1천만 원씩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은 7천만 원 이하일 때 대상이 되는 거고 한도도 올라갔네요. 현재는 연간 월세액이 750만 원 이하일 때 해당이 됐는데 앞으로는 연간 월세액이 1000만 원 이하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이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뭐 지급한 월세액의 15% 공제받고 만약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라면 17% 공제도 가능한 것이죠.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다주택자 한시적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입니다.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현재는 2024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한다면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죠. 한시적으로. 근데 이것을 1년 더 연장해가지고 2025년 5월 9일까지 양도해도 혜택을 주겠다라는 건데 물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시행령 개정사항이라서 크게 무리 없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주택 개념 구체화입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현재 주택의 개념에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고 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집을 사고 팔 때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게 시행 시기가 올해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인데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산 방법 합리화. 이것도 주택이 아닌 건물을 주택으로 바꿔가지고 팔아서 만약 1세대 1주택자가 된다면 그때 장특공하고 뭐 계산 방법 이것도 조금 복잡한데 이거는 올해부터가 아니고 내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입니다. 이건 이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 주택 취득할 때 특례 적용입니다. 2024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요걸 보니까 기존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 한 채를 신규로 취득하면 됩니다. 물론 이때 금액 기준이나 적용 지역 등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발표할 거고요. 혜택을 보시면 비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인구 감소 지역 주택 한 채를 취득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그리고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을 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는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 중과 배제로 예상이 되고요. 예를 들어본다면 인구 감소 지역 내 주택 한 채를 구입한 다음에 기존 주택을 매도할 때 1주택자로 봐서 1세대 1주택 혜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농어촌 주택처럼 우리가 일시적 2주택은 정전 주택을 팔아야 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기간 제한 없이 그냥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먼저 팔기만 하면 혜택을 주겠다라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건 법 바뀔 때 봐야겠죠. 물론 이제 비과세는 양도가액 12억 이하일 때만 혜택이 되는 거고요. 시행 시기를 보니까 이게 방안이니까 관련 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요. 법 개정될 때 세부 요건이나 혜택은 변경될 수가 있고
바뀌지 않으면 혜택은 없습니다. 네 번째는 소형 신축주택 양도세 산정할 때 주택수 제외입니다.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요건을 보시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준공된 주택을 구입하는 거고 그 구입도 2025년 12월까지 최초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주택의 종류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 전용면적이죠. 그리고 수도권은 6억 이하, 지방은 3억 이하인데 이때 금액은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혜택을 보시면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인데 그래서 기존 보유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된다는 거죠.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때 주택수에서 빼주겠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추가로 구입할 때는 그때는 주택수에서 안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미 집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이러한 집을 사면 주택수에서 빼주지만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주택을 구입하면 그때는 주택수에서 안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시행 시기 역시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고요. 개정 안 되면 시행이 안 되는 거고 개정될 때 세부 요건과 혜택은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입니다. 역시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요건을 보니까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최초로 구입을 해야 되고 그 주택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금액은 6억 이하인데 이때 6억도 공시가격 기준입니다. 혜택을 보시면 신규 취득하는 해당 주택부터 세제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인데 기존 보유주택수에 해당하는 세율 적용입니다. 이건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느냐 그때 보유주택수에서 빼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앞선 소형 신축주택과는 다르게 기존 1주택자가 이러한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도 적용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기존 1주택자가 이러한 집을 최초로 구입하면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보겠다라는 거죠. 다만 이때 단서가 붙죠. 법 개정 후 1년 이내에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1년 초과해서 산다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거죠. 시행 시기는 역시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고요. 법 개정이 될 때 세부 요건, 혜택은 변경될 수가 있고 개정 안 되면 혜택은 없는 겁니다. 이번에는 상속 증여세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입니다. 이건 이미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완료가 됐고요. 또 워낙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많이 알려져 있는 혜택입니다. 요건을 보니까 증여자는 직계 존속입니다. 증여자니까 주는 사람이죠. 내 윗세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직계 존속만 해당이 되는 거고 수증자, 받는 사람 말합니다. 받는 사람은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4년간이겠죠? 아니면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 사람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증여는 언제 해야 되는 거냐면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 총 4년이고요. 자녀의 출생일, 만약 입양했다면 입양신고일부터 2년 내에 증여해야 됩니다. 공제 한도는 1억입니다. 다만 기본공제 5천만 원 있죠? 10년 한도로 이거는 별도 적용이니까 5천만 원 빼고 추가로 1억을 더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혼인공제하고 출산공제 두 개가 겹쳤다라고 하면 둘 다 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총 1억까지만 공제받습니다. 시행 시기를 보니까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인데요.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했거나 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는다면 그때에도 혜택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소형 기축주택, 기축이니까 이미 지어진 걸 말합니다. 신축 아닌 거.
이걸 구입해가지고 등록임대하면 혜택을 주겠다는데, 이건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요건을 보니까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 2년 동안 주택을 구입하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이때 매입임대만 가능해요. 건설임대 아닙니다. 지어서 임대하는 거 말고 내가 구입해서 임대하는 걸 말합니다. 구입 역시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구입을 해야 되고요. 주택은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면적과 금액을 보니까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인데 이때 금액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마 공시가격 기준일 거예요. 혜택을 보시면 세제 산정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겠다라는 건데, 그 110 부동산 대책 발표할 때 그 자료에는 세부 어떤 사항들이 없었거든요. 예상해본다면 양도세 중과세 판정할 때나 그 다음에 종부세 과세할 때 주택수에서 제외시켜주지 않을까, 종부세 같은 경우는 합산 배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취득세 같은 경우는 현재 주택임대사업자도 이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는 임대사업자에 등록된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합산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취득세에서도 주택세 제외는 안 되고 합산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시행 시기는 역시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고 개정이 될 때 세부 요건 혜택은 바뀔 수 있고, 개정 안 되면 역시 혜택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임대사업자 단기 민간임대의 부활입니다. 이것도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미 폐지가 됐죠. 단기 임대는 2020년 7월 11일부로 그 폐지가 된 단기 민간임대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건데, 다시 살리면서 그러면 과연 임대 의무 기간을 몇 년 줄 거냐, 이거는 아직 정해진 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예시는 6년 예를 들었는데 아직 뭐 정확한 건 모르겠고, 역시 아파트는 또 제외입니다. 그리고 세제 혜택은 합리적 수준이라고 했는데 좀 애매한 표현입니다만, 아마 세제 혜택은 거주주택 양도세 피과세는 그대로 줄 것 같고, 그리고 소득세 감면도 해당이 될 것 같고, 뭐 취득세 재산세 감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세제 혜택은 이 임대 의무 기간이 몇 년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세제 혜택들은 거의 주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 양도세 중과 배제나 종부세 합산 배제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주택 종류는 다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비아파트 공동주택만 해당이 되고요. 면적과 금액을 보시면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수도권 6억 이하, 지방 3억 이하인데 금액 기준은 공시가격 기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행 시기는 관련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고요. 개정이 될 때 세부 요건, 혜택 등은 바뀔 수 있고, 이게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당연히 혜택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보증 가입 여건 개선입니다. 이것도 역시 110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되죠. 근데 그 임대보증 가입할 때 주택 산정 가격, 이게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개선책은 뭐냐면, 그 주택 가격 산정할 때 시세를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가격 산정할 때 공시 가격 인정 비율을 너무나 경직적으로, 이게 이제 126%를 말하겠죠, 사용해가지고 좀 애로가 있었다. 그래서 좀 바꾸겠다라는 건데, 예상해보는 안은 둘 중 하나일 것 같아요. 일단 시세가 반영된 주택 산정 가격 방식이거나 주택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한 방식에서 이 일정 비율을 높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파트는 시세 반영이 좀 쉽지만 비아파트는 이게 어렵거든요. 비아파트는 거의 이제 공시 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건데 그 일정 비율을 높이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사실 올해 7월 1일부터는 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요건이 강화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공시가격의 126%, 이게 시행이 되는데, 최초로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기존 임대사업자는 좀 여유기간이 있죠. 26년
7월 1일부터 이렇게 공시 가격에 126% 이걸 썼는데, 이게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올해 7월달부터예요. 그런데 강화된 이 보증가입 요건을 시행하기도 전에 다시 개선한다고 하니까 이 강화된 보증가입 요건이 시행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좀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생임대주택 외 기타 부분입니다. 상생임대주택은 이제 일몰기한이 다가오죠. 올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해야 상생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는 거죠. 2년 거주하지 않아도 2년 거주한 걸로 봐서 혜택을 주는. 근데 이게 사실 임차인에게도 되게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이건 연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연장 안 되면 이제 어쩔 수 없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2월 과세 필요 경비 합리화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집을 증여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했죠. 증여받으면 10년 내에 팔면 안 돼. 이런 겁니다. 만약 10년 이내에 양도했다면, 그때 양도세 계산할 때, 내가 증여받을 때 하고 내가 팔 때, 그때 발생한 양도 차익이 아니라, 처음 준 사람이 있죠. 그 준 사람이 샀을 때, 그때부터 이 집을 팔 때까지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계산해요. 근데 그때 이 양도세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지금까지는 이제 증여받은 사람, 이 증여받은 사람이 지출한 것만 경비로 인정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는 증여한 사람이 지출한 것도 경비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세가 조금은 줄겠죠. 자, 그런 건데 이건 올해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관계상 워낙 시간이 좀 많이 걸려가지고요. 뭐 장기주택 저당 차익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라든지 뭐 주택청약저축 뭐 소득공제 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 종합저축 비과세 이런 것들은 차후에 또 시간이 된다면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만 광고 안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에도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 안내인데요. 유안타 증권 신규 계좌 개설 고객 이벤트입니다. 신규 주식 계좌 개설하고 개설한 계좌에서 주식 거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총 35,000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만약 100만원 거래하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한 잔, 5,000만원 거래하면 이마트 1만원 상품권 추가 지급하고요. 만약 1억 원을 거래한다면 이마트 2만원 상품권을 추가로 더 지급합니다. 거래 조건을 충족하면 이 영업일 내에 쿠폰 지급하고요. 1년 이내 위탁 계좌 개설 이력이 없고 주식 거래가 없던 모든 고객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는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고요. 기프티콘 종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벤트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중복 참여 가능 자체 이벤트인데요. 이거는 유한타 증권 신규 고객이든 기존 고객이든 모두 다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고객 계좌 개설 시 또는 기존 고객 100만원 이상 거래하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선착순 300명에게 신세계 상품권 3만원권 5명, 치킨 10명, 피자 10명, 햄버거 50명, 스타벅스 225명, 기프트콘 지급을 해드리는데, 이 기프트콘 종류는 월말 추첨을 통해서 다음 달 초에 지급을 합니다. 역시 이 이벤트도 선착순 마감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고요. 기프트콘 종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입니다. 이 이벤트는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죠. 그 클릭하시면 더 많은 글들이 보이는데 거기에다가 제가 링크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담당자가 1:1 이벤트 도와드리고 그리고 중복 참여 가능한 이벤트들도 진행을 같이 도와드립니다. 만약 이벤트 참여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통해 가지고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서 이벤트에 쉽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입니다. 투자 전에
설명 청취 및 상품 설명서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상품은 아닙니다. 자산 가격 변동 등에 따른 원금 손실 0에서 100% 발생 가능하고요. 투자자 귀속입니다. 주식 수수료는 0.065% 등이고 홈페이지 참고하시고요. 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받았고 유한타증권 준법감시심사필도 받았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